사주팔자가 사람한테 항상 본인 자체가 100% 가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 거야. 어? 내가 베푼 만큼 나한테 안 돌아온다고 해서 그걸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그래. 봉사해야 되는 거고. 어? 그래서 너도 힘든 거는 안 돼. 근데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한 만큼 빚도 없고 빚없이 고생해야 되는 게 그래도 다행인 게 넌 무당은 아니잖아. 이해됐어? 네. 그걸로 위안을 삼아라 이 말인 거야. 그렇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앞에서 밝기만 하지 너가 너의 속내를 다 내비치지도 못하잖아. 그래서 더 힘든 거야. 그래도 올해는 너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해야. 응?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힘들어도 그 부분에서도 인정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민연에 뭐가 나빠서 아니 고생 그래도 어느 정도 해서 이번에 들어오는 게 왜 여기는 삼재 얘기 안 하네? 저 삼재 궁금해가지고. 다들 삼재 보면 다 나쁘다고 했거든. 지금 들어온 손님들이. 걱정이 많더라고. 삼재가 들어와서 악삼재냐 복삼재냐 그거는 생일 달월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삼재가 들어온다고 한들 올해는 인정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이미 했지. 그랬으면 그게 악삼재는 아니다라고 그 얘기는 해주는 거야. 네. 응? 삼재는 나한테 들어오는 기운이 내리 3년이니까 풀고 가주면 빌고 가면 당연히 좋은 거지만 예방을 해서 가면 좋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에게는 복으로 돌아오는 삼재가 될 수 있으니까 너가 챙기고 있는 거 뭐 하고 있는 거 전부 다 그것도 다 해가면서 사는 것도 맞다. 그동안 애썼고 그거 빚을 못 봐서 마음 한켠이 맨날 힘들고 그랬던 거였는데 응? 이제는 너가 살 때가 됐다는 소린 거지. 응? 너무 악착같이 하려고도 하지 마. 응? 너무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악착같이 너 뭘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널 위해서 그렇게 살아봐 그냥. 응? 그리고 내 자신이 나한테 내가 인정을 해주면 되는 건데 너는 너 자신한테도 인정을 못 해주잖아. 맞아. 응? 그런 부분에서도 힘이 드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올해는 동거래는 안 해. 아, 동거래나 이렇게 사람으로 인한 거래들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만 안 하고 넘어가면 괜찮다는 소리가 나와. 제가 차가 지금 명의 빌려줬다가 제가 돈을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를? 차는? 차는 제가 우선 한 대는 갖고 있고 한 대는 아직 못 찾았어요. 운행정지는 시켜놨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해결은 되겠다. 그래요? 다행이다. 시간이 걸려도 해결은 되겠다.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아까 사람으로 인한 거래가 됐던 동거래가 됐던 뭘 하지 말라는 소리가. 그렇게 안 하고 비켜서 지나가면 괜찮을 거예요. 아 지금 그 사기친 사람이 차를 자기한테 다시 주래요. 자기가 그럼 매달 이제 돈 내던 걸 계속 내겠다 하는데 차를 줘도 돼요? 다시? 제가 갖고 있는 게 나아요 차를? 혹시 그 사람이 자기가 매달 낼 테니 다시 가져와라? 응. 아까 내가 좀 아까 내가 했던 말이 뭐였어? 거래하지 말라고? 응. 그러면 그냥 갔다가 차를 팔든지 뭐라든지 그렇게 해서 해봐요. 정리를 해야지. 아니면 그 사람이 명의를 그 사람이 지금 거 차를 내왔던 게 있고 너가 부어준 게 있잖아. 그 돈 플러스 너가 낸 돈 플러스 명의 이전을 해서 차를 가져가든지. 안 그러면 나는 이게 지금 내 차잖아. 맞아. 나 이건 이제 정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는 지어주고 가는 게 맞다라는 거지. 괜히 똑같은 상황을 또 생겨요. 아 그래요? 절대 안 해야겠다. 그렇게 한다고 내 돈 주고 명의 변경해서 가져가세요. 그러겠네. 똑똑하게 좀 얘기를 해. 그렇게 하고 나면 괜찮으니까 걱정 안 해도 괜찮겠어. 근데 각시는 괜찮고 각시는 괜찮은데 남편이. 남편은 별로야.
한 집에 삼재가 둘이면 참 힘든 상황인 건데 그래도 그나마. 근데 신랑이가 말을 잘 안 들어? 맞아. 어, 지 고집이 너무 세. 응, 엄청 세. 그래도 무탈하게는 가다만 여기는 좀 신세 한탄을 조금 들어줄 것도 필요해. 아, 씨발, 네가 잘해 이러지 말고. 어? 왜 웃어요? 나들리니까 니꾼 네가 좀 해 이렇게가 아니라. 아, 지금 그러고 있어가지고. 울다가 웃다가 정신 이상한 줄 알잖아 그럼. 근데 조금 안아줘. 안아주면 올해 1년 안아줘도 내년 갔을 때 이 사람이 좀 변한다는 소리가 나와. 어? 그러니까 공을 들이려면 이렇게 내 거잖아. 공을 좀 잘 들여봐봐. 혹시 임신 이번 연도에 하면 해도 괜찮을까요? 첫째는 있고 둘째를 복덩이래 둘째가. 둘째는 꼭 낳아야 되는 상황. 그래요. 둘째는 꼭 낳아야 되니까. 그럼 자 단둘이를 잘해 그러니까 신랑. 응? 근데 집에 새던 바가지가 이제 그만 살 거다 소리는 둘째가 들어와서. 어, 그럼 진짜 다행이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한 2월 달이나 임신 준비를 해서 한 10월 11월. 준비를 한다고 바로 들어올 것 같지 않나? 음력으로 한 2월이나 들어올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조금 몸 관리도 좀 하고 그게 좀 필요하겠다 그래. 그렇다고 해서 신랑하고 둘 사이에서 그렇게 뭐가 나빠서 아까 막 지죽볶고 죽이네 살리네 이런 상황도 아닌 거고 그냥 맞아. 너가 머리가 아파서 어? 하는 일 쪽으로나 그러니까 외부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랬는데 그것도 차차 정리가 되어 갈 거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근데 미련한 짓거리는 하지 마라. 그래. 네 발등 네가 찍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